오늘의 2분 느바 소식 고고! 르브론 제임스는 세크라멘토 감독 마이크 브라운이 올해 감독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언급했습니다.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건강 상태가 퀘스처너블로 변경되었군요. 골스 구단이 원정 경기에서 두 번이나 8연패를 기록한 NBA 역대 첫 디펜딩 챔피언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. 드레이먼드 그린은 골스와 맨피스가 라이벌이 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맨피스는 아직 챔피언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 덧붙였네요. 딜런 브룩스는 자신이 디그린보단 나은 선수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 오클라호마 전 심판에게 공을 준 행위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던 조던 풀. 경기 후 리뷰를 통해 해당 테크니컬 파울을 철회했다고 하네요. 길버트 아레나스는 브로니 제임스가 운동 능력이 더 좋은 지루 할러데이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. 디존테 머레이가 이번 시즌 123번째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50만 달러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. 자말 머레이는 덴버 통산 805개 3점 슛을 성공시키며 3점 슛 성공 개수 부문 프랜차이즈 역대 1위로 등극했습니다. 아이제이아 토마스는 여전히 NBA에서 플레이하길 원하며 자신은 그저 늘 준비된 상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. 과연 토마스의 NBA 복귀가 가능할까요? 왼쪽 어깨 부상으로 결장 중인 노먼 파월이 최소 한 주는 더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마티스 타이블은 포틀랜드로 이적한 이후 슛을 던질 때 더 자신감 있게 시도하고 있으며 천시 빌럽스 감독이 믿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네요. 그리고 포틀랜드 구단은 타이블이 FA로 풀리더라도 그를 잔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제이든 아이비가 그 질병으로 인해 프로토콜에 들어갔습니다. 필라델피아 구단은 G리그에서 뛰고 있는 제이든 스프링어를 다시 NBA로 복귀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!